헤이, 민성이 씨의 구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이분은 누구시니? 한번 물어보는 문장하고 그거에 대한 답하는 문장. 헤이, 누구인지 묻고 답하기죠. 아십니까? 자, 그래서 그는 누구니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Who is he? Who is he? 라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일단 who is는 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후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찍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S. Who's he?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OK. 자, 그러면 who is he? 또는 who's he가 그는 누구니? 라고 묻는 표현이 된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o의 뜻은 누구란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가지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죠?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뭐? 누구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왜? 왜 영어로도 해볼까요? 언제? When? 언제가 뭐다? When? When? 어디? 이것은 무엇이니? 어떤 어떻게? 왜? Why? 자, 네가 맞춘 게 후하고 why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몰랐어.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이게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언제? When? When? 어디? Where? Where? 누구? 네? 누구가 how입니까, 이게? Who? 무엇? What?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이니? What? What? 어떤 어떻게?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또 어떻게? How? How? 왜? Why? Why? 언제? When? 어디? Where? Where? 누구? Who? Who? 무엇?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What? 어떤 어떻게?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하우. 오케이. 초등학교 6학년이 6가지 질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중에서 who는 누구란 뜻이고요. 여기에 is는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요. 비동사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he? Is he? 하니까 마침표 할것 같아요. 물음표 할것 같아요. 물음표 할것 오케이. 그래서 who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얘 is의 비동사의 뜻은 오케이. 그는 이다 하고 싶으면 이건데 그는 이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Is he? 여기 이걸 또 읽어보세요. He is. He is는 마침표. Is he? 물음표.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 한 명이 누군지 궁금할 땐 who is he? 그러면 너는 누구니 하고 싶은데? How are you? How are you? How의 뜻이 뭔데? How가 누구야? 하우는 이거 아니었어? 어떤 어떻게 넌 어떻게 지내니지 이게 어떻게 너는 누구입니까? 너 어떻니? 너 어때? 너잘 지내고 있니? How are you? 너는 누구니요? 너는 누구니? 그래서 너는 누구니? Why you? Who are you? Why you? 내가 누구게 하고 싶으면 나 누구게 하고 싶으면 이게 영어로 뭔데? 난 누구게 하고 싶으면 내가 누구게 하고 싶으면 너는 누구니? How are you? 에? Hi, who are you? 그는 누구니? How are you? 에? I will. Who is he? 내가 누구게? 내가 Hi. 누구게? He's. 그가 he니까 그들은 his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day잖아,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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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들, 그것들, 그 사람들, 그것들, day. 그들은 누구니?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뭡니까? 비동사의 종류 몇 가지?
어머. is 순서대로 하자 했죠. m is r. 이 중에 m is r 중에 day랑 쓰는 건 뭐예요? day m이에요? day is예요? day r예요? 이즈는 he is, she is, it is 밖에 없지 않냐? he is, she is, it is. 그래서 그들은 누구니? were they? they는 are랑 같이 쓰세요. they가 어느 비동사랑 같이 쓰는지 알아두세요. 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누구니? Who are they? Who are they? 너, 내가 누구게? Who? 아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 am이에요? I is에요? I are에요? 그럼 나는 누구게? 내가 누구게? Who am I? Who am I?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Who are you? 그는 누구니? Who is he? Who is he? 예, 지금 하는 거 3학년, 4학년 때 했던 것들이니까 너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지금 모르고 있다면 얼른 알아둬야 되겠지. Who is he? Who is he? 라고 물어봤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나의 아빠야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He is my father. He is 줄였으면 뭐가 돼요? His. His로 줄였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누가 He is my father.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고. 비동사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있다 있다. 중에서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마이 파더의 뜻이 뭐예요? 나의 아빠. 나의 아빠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나의 아빠 있다예요. 나의 아빠 이다예요. 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뜻이다. My father는 뜻이 나의 아빠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나의 아빠예요? 어디 나의 아빠예요? 누구 나의 아빠예요? 무엇 나의 아빠예요? 어떤 나의 아빠예요? 어찌 나의 아빠예요? 왜 나의 아빠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o is he? 오케이, 영어는 여섯 가지 질문으로 묻는 말 시작한다 했죠. 나의 아빠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는 그 다음 여기 읽어보세요. He is. He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고쳐주면 없어. 뭐, 뭐가 돼요? How is. He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하면 뭐가 돼요? How is. I am. 묻는 느낌이에요? 마침표예요? 마침표. 이거를 묻는 느낌이 들게 고쳐주면 뭐가 돼요? How am I? 읽어보세요. I am. 읽어보세요. Am I? I am. I am. Am I? Am I? 어느 게 묻는 느낌이에요? 저기 am I. 이거 보세요. It is.
묻는 느낌이에요? 맞춤표예요? 이건 맞춤표. 그러면 it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고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Is it? Is it? Is it? 읽어보세요. You are. You are를 묻는 느낌이 들게 고쳐주면 뭐가 돼요? Are you. Are you? 읽어보세요. They are. 묻는 느낌이 고쳐주면 뭐예요? Are they? 그럼 얘도 읽어보세요. He is. He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고쳐주면 뭐겠어요? Is he. 그래서 그는 누구니? Who is he? 했더니 he is 한 다음에 who에 대한 대답 my father. 오케이, 선생님 지금 뭐 가르쳐주고 있는 거 같니? 지금 He is my father는 문장 맞아요? 문장이 맞죠. 문장이 맞으면 누가 다 그릴 수 있겠네요. 누가 다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죠. 뭐뭐뭐. 첫 번째. 나? 양념씨? 첫 번째가 양념씨였어. 마지막에 양념씨였지. 그래, 양념씨. 양념씨 있고. 비동사. 비동사 쓰는 방법. 그리고. 뭐뭐이다? 다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He is my father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사용한 거예요? 비동사? 당연히 비동사 있잖아요. 비동사 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 is my father.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떤 여자의 정체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 누구니 하고 싶으면 Who are who is she? 오케이,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she? Is she?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묻는 느낌. She는 어떤 여자 한 명을 C라고 줄여서 쓸 수도 있겠죠.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예를 들어서 my brother 이런 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My brother.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My brother 뜻이 안만 길어봤자 뭔지 모르겠죠. My brother 일단 뜻이 뭐예요? 나의 형제. 헤이,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My brother 너무 긴데. 어? My brother는 여러 명이에요? 두 명, 형제는 두 명. 어, 그래요? 어? 아, 형제는 두 명입니까? My brother는 여러 명이에요? 아니요. 지금 뭔지 모르겠어.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되죠. 될 리가 없죠. 어? 데이는 여러 명일 때 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이의 어? 뜻이 뭔데요? 데이가 될 리가 없죠. My brother는 납니까? 아니요. 그럼 my brother는 넙니까?
될 리가 없죠.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my brother가 아닌 상황인데. 이유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상대방을 you라고 하는 거고요. my brother가 내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my brother는 you가 될 수가 없죠. my brother는 여자입니까? 그럼 뭐가 될 수가 없어? she가 될 수가 없죠. my brother는 남자 한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항상 뭐가 되겠어요? he. he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she가 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 my brother는 she가 될 수 없고 그러면 뭐가 she가 될 수 있죠? my father 어때요? my father my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겠어요? 너의 아빠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겠어요? he? my father는 여러 명입니까? 아니 뭐가 될 수 없죠? she가 될 수 없죠. 여러 명인데 she가 될 수 없습니까? 여러 명이면 뭐가 될 수 없어? 제이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my father는 she가 될 수 있나요? 아니. 될 수 없죠. 뭐가 될 수 있어요? my father는 he. he가 될 수 있겠죠. 왜 my father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왜 he가 될 수 있죠? he가 그 남자 영어 남자를 남자를 말하는 겁니까? 남자 한 명을 말하는 겁니까? 남자 한 명. 남자를 말한다고 he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말하면서 동시에 한 명을 얘기해야지 he가 되는 겁니다. My sister는 어때요? My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나의 자매. 그러니까 my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she가 될 수 있겠죠. 왜? My sister는 왜 she가 될 수 있어요? 그 영어 여자 한 명이랑 영어 아니 여자를 말하긴 하는데 한 명을 말하는 거니까 여자면서 한 명이니까 그러면 My sisters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당연히 뭐가 되겠다? They. They가 되겠죠. 나의 여자 형제 들이니까. 됐습니까? Hey. 어떤 여자 한 명이 누군지 궁금하니까 지금 뭐라고 묻고 있어요? Who is she? Who is she? 라고 묻고 있죠. 됐습니까? Who is she? Who is she? Okay. 그랬더니 대답이 오, 엄마래. She is... 그에 대한 대답 My mother 한번 적어볼까요? M-O T ]십니까? 머터야 머터 엄마는 머터 머터 she's my mother 머터예요 mother예요 mother 아니 아 왜 혀를 살짝 무나요 mother 할 때 뭐 혀를 살짝 무는 소리 누구예요 ch 오케이 오늘 이거 쓰기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스펠링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My mother의 뜻은? 나의 엄마. 나의 엄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나의 엄마, 어디 나의 엄마, 누구 나의 엄마, 무엇 나의 엄마, 어떤 나의 엄마, 어떻게 나의 엄마, 왜 나의 엄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그러니까 이 대답 궁금하면 who.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Who is? Is she.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she. 여기만 읽어보세요. She i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나의 엄마다? She is my mother. 줄여서?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My m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내가 안만 길어봤자 물어보면 얘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 묻는 겁니다. My mother는 안만 길어봤자 영어로 여잔데 한 명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냐고요? My mother를 안만 길어봤자 여잔데 한 명이면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됩니까? She가 되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she is my mother라고 하고 있지. he is my mother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he is my mother는 왜 이상합니까? he는 남자인데 한 명을 말하는 거니까. 나의 엄마는 남자 한 명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기에 he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she. she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응. he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여자의 정체가 또 궁금하대요? who is she? she. 줄여서 who's she? who's she? who's she? who's she? 이거 물어봤더니 대답이 여자 문제래요? She is my mother. 아, 여자 문제가 mother. 아, 아니야. Sister, sister. Sister 어떻게 써요? S-I-S-T-E-R. Sister예요? Sister예요? Sister. 아. 아, Sister예요? Sister? 아니요. Sister야, sister야. Sister. 이거 맞아, 틀려? 아니.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치죠? 여기 S까지 맞았는데. 1? 이렇게? 이렇게 스펠링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She's my sister. 맞았네.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세요. 네.